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는 대선 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25%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싫다는 응답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14%에 불과했던 비호감도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두 후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나이. I really wish we had younger candidates, people from my generation. We have things like climate change on our mind and a lot of the issues that frankly they're not going to be around to have to deal with the aftermath of. And so that's kind of frustrating. I'd rather see someone younger. I wanted DeSantis, but he dropped out. I think Trump's too old and Biden's too old, but Biden's definitely too old. 나란히 비호감 선상에 놓인 두 후보의 지지율은 일단 막상막합니다. 미국 CBS 등이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에서 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50%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이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달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오는 27일 두 후보 간 첫 토론이 열립니다. 90분간 진행되는 토론에서 두 후보는 사법 리스크와 경제 외교 문제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